김기수, 희귀희귀병, 현재 상태. 코미디언 겸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가 봉화증염을 진단받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소속사가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김기수의 소속사 대표는 30일 TV데일리의 김기수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전혀 큰 병은 아니고 많이 회복한 상태다. 팬분들의 걱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더 넘은 악플도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김기수나 소속사나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수가 병원에 처음 간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갑자기 발이 부어올라서 당황한 채 병원에 갔는데 봉화증염 진단을 받았다. 어디 다친 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발이 부어올라서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사소한 피부 트러블도 봉화증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전치 몇 주씩 입원할 수 있는 중증 질환도 아닌데다가 김기수 본인이 며칠이라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고사했다. 그래서 처음 병원에 간 날 의사한테 항생제만 처방받고 바로 귀가했다며 그런데 돌아온 날 밤부터 김기수가 고열에 시달렸다. 열이 너무 올라서 토요일에 다시 병원에 갔고 결국 5일 입원을 결정했다고 입원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SNS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김기수도 많이 괜찮아진 상태다. 원래 고열과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였는데 열도 많이 내려갔고 염증 수치도 안정화됐다고 들었다. 김기수가 직접 개인 유튜브를 통해 팬들에게 상태를 밝히고 싶어 한다. 많은 관심과 걱정에 감사드리며 무사히 돌아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수는 29일 개인 SNS를 통해 병원복을 입고 병상에 누운 채 찍은 사진과 봉화증염으로 입원했다는 근황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봉화증염은 피부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다.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 등이 나타난다. 김기수에 앞서 코미디언 박수홍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다친 발에 봉화증염이 생긴 일을 공개한 바 있다. 2001년 K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기수는 현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